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다들 마지막 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마지막 때에는 정확히 몇년 남은 것일까요? 아니면 마지막 때에는 정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나요? 라는 질문들은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의 베이스 장소는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우리의 위치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외신들은 이 전쟁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군사정보기관 모사들을 바라보면서 그 이유에 대해 이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은 내부적으로 사법부와 정부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일상적인 권력 갈등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 배경에는 이민국가로서의 정체성 논란이 깊이 녹아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외부의 문제에 대해 바라볼 여유가 없어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마스에게 선제 공격을 당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얼마나 큰 사건이었길래 주변국의 침략조차 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건국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로 정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벤구리온 초대 총리와 동지들은 세 가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유대국가, 민주국가, 그리고 고토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세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언론에서도 이스라엘이 트릴레마에 빠져 있다는 워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럽을 포함한 유엔이 하마스와의 전쟁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협정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아셨나요? 이 조약은 다니엘의 기록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9장을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라 라고 나오면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라고 나와 있는데요. 즉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진 시점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 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인 이 평화협정은 지금 왜 이스라엘에 꼭 필요하다고 서방 세계는 외치고 있을까요? 혹시 이것이 마지막 때 성경의 주요 예언이 성취되는 길로 가는 신호일까요? 먼저 이스라엘은 유대 국가로 정의됩니다. 이것은 기원전 20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유대인들은 흩어지고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럽의 기독교 세계에 편입되지 않고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며 반유대주의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19세기 말에는 러시아와 프랑스에서의 탄압으로 시오니즘 운동이 시작되며 나라를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한 것으로서 유대국가 정체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민주국가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주하며 나라를 세운 결과 민주주의 공론장은 이스라엘 정치에 필수적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미국의 지원 역시 이스라엘의 민주주의 채택을 도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인근 아랍 국가와 달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인정을 받았고 서방 세력의 지지를 받아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정치판에 뿌리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유대국가와 민주국가의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적대적인 아랍 국가들과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유대민족의 역사는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동력으로 적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안보협력을 지속하는 것도 이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고토라고 불리는 약속의 땅을 회복합니다. 1967년의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아랍 연합군을 격퇴하며 이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장악합니다. 이때 동예루살렘도 점령되며 고토의 회복이 정점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지역에서 정착촌을 세우고 이주하게 됩니다. 이로써 유대인들은 고토 회복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인구 구성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국적 아랍인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며 점령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인구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이스라엘의 인구 구성이 다양해지는 동시에 정치적인 문제도 더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아랍 계열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투표권이 많이 부여되면서 정치인들 또한 그들의 눈치를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유대국가, 민주주의, 그리고 고토의 회복이라는 세 가지 요소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한다면 다른 두 가지를 지킬 수 없는 트릴레마에 빠진 것이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점유 지역을 자국 영토로 편입하고 해당 지역의 거주민에게 국적과 투표권을 보장하면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유대 국가의 안보 위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랍 국가 사람들은 반유대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반면 점유 지역의 거주민 권리를 제한하여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차별 정책을 시행하면 유대 국가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 바로 두 국가 해법입니다. 이 해법은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에 양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협정을 통해 민주주의와 유대 국가를 모두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정통 유대주의를 따르는 유대인들에 의해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정치적 갈등은 이 트릴레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극우 유대국가 지향 정부의 노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은 전쟁 전에는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 유대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민주주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안보를 유지하고 번영한 이유는 합리적 민주주의의 전통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면 이스라엘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트릴레마에 대해 요약하면 이스라엘은 유대국가, 민주주의, 그리고 고토의 회복의 선택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현재 정치적 갈등은 이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유럽과 유엔은 평화협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 두 국가 해법은 이 중 하나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해결책을 찾은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을 보면서 다시 한번 두 국가 해법은 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의 기록에 따르면 이 평화 조약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며 그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7년 동안의 언약을 체결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은 전체 기간을 7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처음 3년 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영토 분할과 제3성전 건설과 관련된 상호 교환을 포함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것은 트레이드 오프, 즉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하는 것의 일환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현재 이스라엘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인 이 평화협정이 지금 이 시간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하마스와의 전쟁과 또 이스라엘 내부 문제인 트릴레마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한다면 머지않아 예수님의 재림 또한 임박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들의 현재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성경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굳게 믿고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늘 기억하며 그분이 언제든지 이곳으로 돌아오실 것임을 확실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